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성직은 공공연하게 매매됐습니다. 성직자들 가운데는 교회의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거나 여관, 술집, 그리고 심지어 도박장을 운영하는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직자 독신주의 전통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실제로는 축첩이 공공연한 비밀로 성행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는 사면증의 판매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 일개 젊은 사제가 교황과 그리고 가톨릭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개혁운동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과거 로마 제국처럼 유럽을 기독교 왕국으로 통일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와 정치적인 연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탁해 있었습니다. 루터는 곧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했고 황제 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공의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그 당시 파문당한 사람은 누구나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파문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루터는 원수들이 보름스 국회 건물에 기와장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보름스 공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여는 바로 루터가 보름스 공회에 가기 전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관행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전체의 핵심 사상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루터는 사제로서 오랫동안 갖가지 수행과 고행을 했지만 여전히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고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의와 구원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고행과 같은 행위에 의한 공로주의에 반대해서 인간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수립했습니다. 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구절은 구약성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박국 본문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씌어진 당시의 유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바로 느고를 쳐부수고 유대를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BC 598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왕 여호야긴과 귀족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리는 오랜 귀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극이 바야흐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유대 안에서는 온갖 부패와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 강포와 폐역과 겁탈과 다툼과 분쟁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와 같은 때의 유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탄원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원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제 곧 바벨론을 일으켜 유대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더욱 악한 바벨론을 들어 유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고 항의합니다.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고 탄원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묵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장 14절로부터 이 묵시가 어떤 것인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신실함, faithfulness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무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로마서 1장 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절을 통해 그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인간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증언 배후에는 그 자신의 실존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바리새파 율법사로서 율법적 행위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과 로마서 두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 본문은 혼란하고 절망적인 국내적 상황 속에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로마서 본문은 인간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둘 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결코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불러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justifying justice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칭의 사상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는 의인이면서 죄인,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박국 말씀은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42 회원국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비정한 사회입니다.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30 세대의 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임지가 부족해서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 청빙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선지동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박국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본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처럼 우리에게도 묵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묵시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더딜지라도 신실하게 기다리라.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자신의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던 루터의 믿음도 행동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거대한 종교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말할 수 없는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루터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하며 개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개혁하는 믿음, 이것이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회의 불의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스컴과 SNS에서는 교회 안의 각종 비리가 하루가 멀게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교회와 80%가 넘는 미자립교회 사이에 빈부격차가 사회보다도 더욱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사례를 받는 목회자가 60%가 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샘페로 레포르만다 이어야 합니다. 오늘 루터가 이 땅에 살았다면 우리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개혁을 위한 두 가지 핵심을 보여줍니다. 반박문 제1조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인 제95조는 신자들은 거짓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 참회이고 마지막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 원인,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참회와 고난,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회의 불의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일부임을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해야 다른 사람과 이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야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의 주검 주위로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죽이는 독을 빨아들였다. 곳곳마다 루터가 언급되지만 진리는 자기기만으로 왜곡되었다. 보네포는 개신교에서 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실천이 없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실천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은 특히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그 여러분의 앞길에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며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늘 새롭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